아 무서워. 네. 감사합니다. 네. 남천면에 계신 신령들이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오케이 완료. 가자. 성암산 국밥 또 왔어요. 네. 맛있게 들 먹죠. 예, 지금 현재 핑크보이 배문수 선수랑 경남 고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기침을 했을 때도 통증이 많이 느껴졌는데 오늘은 크게 기침을 해봤는데 아침에 상당히 통증이 많이 경감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은 아마 공감할 수도 있어. 그 시합장 거기에서 운동을 할 때 그 시합장 버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기구가 가벼워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점점 올리는 식으로 지금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가서 또 중량을 월요일날 중량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익숙한 도시 경남 고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강원도 고성 아니고 경남 고성입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도착했다. 이야! 땡큐 땡큐. 아니 형 가져갈게. 네. 브릿지 히어로 이거. 네, 이거 필수입니다. 브릿지 히어로. 네, 감사합니다. 짜라라라 짬 짜리라리 짜하. 오우 딱 좋아. 이거다 이거야. 오 뭐야, 탕이 이렇게 크게 있어 여기. 야 오늘 몸은 잘 풀리겠다 그냥. 혼자 쓰기 딱 좋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조명이 좀 어둡다. 이거 단점. 네 감사합니다. 하나로 두 개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카. 회사카드. 법카. 물가 조사 한번 해볼게요. 네? 8,890원이야 이거 하나에. 미친 거지. 여러분들 딸기 사주세요. 딸기 뽀삐뽀삐뽀삐뽀. 이거 딸기 밤양갱. 저는 근데 안 좋아해요. 도핑 걸려 이거. 안 걸려. 간장약이잖아. 도핑 걸릴 수도 있어요. 안 걸린다니까. 불안한데? 사과 하나. 사과. 돼지국밥도 이렇게 나오네. 신기하다. 사인해도 사인.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평소에 하지 않던. 어디 있어요? 맨날 내가 해. 맨날 내가 다 해. 맨날. 우와. 자 이제 정리를 한번 시작해보자. 아니 근데 이거 이불이 필요가 없는데. 이불이 일단은 큰 옷부터 좀 빼놔야 돼. 그리고 나머지를 걸어야 되거든. 모텔에 있는 물은 괜찮긴 한데 저희들은 혹시 모를 불안에 대비해서 먹지 않고 물을 이렇게 쓰리다수 사 마시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 완료. 네 감사합니다. 이제 편집 조금만 하고 조금 취침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 좀 자고 소고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살짝 돌잔치 느낌이야. 이거 안검이 먹고 싶습니다. 이거 안검이 슈퍼챗 좀 싸주세요. 네. 마지막 라면 소고기 라면 감사합니다. 사우나까지 하고 왔고 10kg 400 체중 달았습니다. 오늘은 일단 첫날 도착도 했고 그러니까 좀 일찍 취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아침 먹으러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 아파가지고 저 방금 뛰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떡하다 깔끔떡. 2024년 시즌 시작하는 첫 시합 첫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 츠츠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도착한 고성 역도 경기장.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 중이네. 여기 마이너스 61kg 이혜성 선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스매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혜성 선수에게 스매치 보조 훈련 딱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혹시 뭐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스매치 풀업. 스매치 풀업? 네. 땡기는 거 이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스매치 스피드가 빠른 선수. 야, 씨. 미쳤다. 야. 선수들이 진짜 꽉 차버렸어. 역도의 궁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만났네. 김지영 선수 우리 마스코트. 파이팅! 나중에 케이아가 간다. 대전으로 가게 되면 한번 도와줘. 오케이. 동의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지아 선수도 제가 생각하는 선수 중에 스매치가 굉장히 또 강점인 선수예요. 그러면 한지아 선수 스매치를 잘하기 위한 보조 한 가지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로우박스 대드립? 로우박스 대드립?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한지아 선수네요. 네. 예전 제 1차기 영상이 말고. 이야, 여전하네요. 스쿼트. 이야. 5kg 더 끼면 좀 무거워서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오전 훈련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 오후에 또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갈비탕. 네. 이거 하나 더 달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비탕 선물이에요. 네, 그럼 오전에도 훈련 잘 했으니까 네. 오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중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중량 한번 타고 오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 감사합니다. 내려갑니다. 1층. 와! 양옆에 사이드로 앞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라이벌들이 지금 포진해 있어가지고 긴장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네치는 깔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170까지 했고 용상도 좀 하려고 했는데 용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느낌이 불안불안해서 허리가 그냥 힘 안 쓰는 선에서 190까지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로 복근하고 끝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쓴 자리는
깨끗하게 치워야 돼.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이 먹방 하실 때 이성훈 선수랑 같이 이러고. 근데 죄송합니다. 이성훈 선수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대전 체육회로 이적을 한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훈이 샤워 파이팅 해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대표입니다. 마이너스 89kg 국가대표.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아니 근데 얼마나 지는 거야 지금? 야, 얼마나 지는 거야? 오우 무겁다 무거워. 오우. 저희 팀 한지혜 선수랑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훈련 마무리하고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나름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어요. 시합은 뛸 수 있겠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문 선수 차를 타고 와가지고 오늘 저녁 한우면과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지고 있어. 쉬고 있는데 여기서 운동선수, 역도선수 아니고 일반 분들이 저에게 이제 DM하고 댓글을 달아가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힘들까? 저는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몇 살이에요? 네, 중3이에요. 아, 중3이구나. 최희야. 취야. 봐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을 마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필수 아미노 리젠 바로 하나 먹고 자겠습니다. 또 회복이 빨라야 되니까. 아, 굿. 그래 바로 취침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체크. 네, 오늘도 잘 잤고 어제 같은 식당 가서 아침 먹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배문수 선수의 시합이 있어서 제가 또 황금 세칸으로 또 출격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 시간이 되면 배문수 선수 시합이 끝난 다음에 제가 짬을 내서 좀 훈련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금메달 혹은 은메달을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 이혜성 선수가 67kg급에 체급을 올려서 출전해서 이혜성 선수 굉장히 또 스네치 일각에 있는 선수라 일단 스네치는 내준다고 해도 우리 저희 배문수 선수는 또 용상에서 또 일각에 있는 선수라서 아마 뒤집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뭐 배문수 선수가 잘해야겠죠. 네. 그럼 떠나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배문수 선수 이제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앞 체급에서 시합이 끝나가지고 시상식 하고 있습니다. 라산. 에이, 어이, 좋아. 천천히. 아무튼 천천히 해! 오케이 나이스 파이팅! 해보자. 몸통 잡고 덮으라야 돼. 아이 개새끼 좀 AHHHHH
162kg에 출전하여서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지철이 무쇠 맞춰! 힘줘 힘줘 힘줘! 오케이 아 무섭마 하자 하자 바로 차! 무수 맞춰! 천천히 천천히! 선수들 어 무수 가자! 천천히 무수야! 결국에는 역시 황금 세컨 있으니까 하나는 야. 조금 금메달 따버렸어. 이번에는 작년처럼 한 개가 아닌 세 개로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금메달 다 딸 수 있는 거 다 서형천 덕분입니다. 형천아 사랑해. 또 놀아주러 갈게. 어 배문 선수가 또 생각대로 금메달 따줬고 이제 저 오후 훈련 좀 가볍게 잠깐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놔! 야 진짜로 들어온 거야 어떡해.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두 개만 쳐. 아이 을 잡자마자 끌어야 돼. 잡자마자 들어와 살짝씩 들어와 힘이 힘이 들어와 막 쥐날 것 같진 않고 네. 오늘 훈련도 이렇게 종료하고 또 힘 써보려고 했는데 배문 선수 세컨을 봐서 그런지 머리 압이 꽉 차가지고 또 안 그래도 또 날씨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 좀 힘을 좀 아꼈습니다. 내일 좀 해볼게요. 네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많이 먹었지 야. 내일은 한지혜 선수 또 시합이라서 지금 체중을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 대신에 이제 배문 선수가 또 한지혜 선수 시합할 때 촬영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배문 선수의 마사지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진짜 세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역대급으로 형 그 할 때 지금 진짜 제일 세게 하고 있어요. 네. 되게 고맙다 우지야. 체크.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 이제 목요일이 제 시합입니다. 오늘 오전에 마지막 훈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합 전에는 프론트 스쿼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스쿼트 그리고 가볍게 자세 연습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한지혜 선수가 시합이 있어서 또 한지혜 선수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합 전 찐 마지막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 감사합니다. 마지막 훈련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한지혜 선수 응원해. 네, 최대 라이벌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울산 광역시청 황희창입니다. 저희 라이벌답게 지금 여기 보시면 조임새가 없어가지고 3kg짜리 기구로 조여놓은 거예요. 이거 네. 그냥 낀 거예요. 상남자 스타일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울산 광역시청 무작위 이항섭입니다. 아, 내가 중요한 거 빼먹었죠. 지금 현 2024년 무작위 국가대표입니다. 네. 네, 갑자기 그냥 몸풀다가 저기 스트레스 받아 나도 할래 해서 그냥 갑자기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260을 들어가는 양 다라이통 선수 들어갑니다. 나 몸 안 풀었어 지금 한 번도. 네, 안 풀었어. 와, 미친. 이건 상남자다. 와, 빠져도 최이야. 국가대표 양 다라이통 선수의 세트 CCP. 이거는 뭐 이 선수한테는. 솔직히 70kg 어떤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냥 빈봉.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알았어. 이번에 저희 팀의 한지혜 선수가 또 시합에 출격합니다. 금메달 딸 거잖아. 네? 금메달 딸 거잖아. 어? 네. 딸 거. 자신 또 없어졌다 또. 금메달 딸 거잖아. 그래, 따야죠. 제 거죠. 네.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한지아 선수가 59kg급에서 과연 왕구를 먹을지 59kg급 왕을 달성할지 지켜봐 주십시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시원합니다. 한지 선수 팔꿈치 괜찮으신가요? 아파요. 첫 시합부터 아주 그냥 이것은 바로 액땜 최전을 위한 선수권을 위한. 일단 오늘 저녁까지 다 먹었는데 체중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나가가지고 110kg 저스트가 나가서 1kg를 빼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 한 200g 빼는 데는 당구만 한 게 없죠. 당구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말해. 와, 아, 스고이. 키키키 겐생. 와. 과연 비밀을 끝내고 체중이 얼마나 빠졌을까? 일단 109kg 800이 목표인데 얼마나 빠졌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 나 지금 또 먹으려고. 이거. 아... SS 산삼 스테이션. 100m. 무수야. 배고파. 근데 전 그저 잘 잤습니다. 좀 아, 다 빠진 것 같아 느낌이. 체중이 왜 이렇게 높아졌어요? 큰일 났다. 배고프다 진짜로. 뭐 먹어도 되겠다 맞지? 그 편이 바로 맞은편에 네. 천시 씨 옆에 네. 그 바나나 팔아. 희엽이 형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서. 유튜브 아십니까? 아, 이 그 최이아티 최장할 때 최이아티. 아,
아, 제장할 때 네. 최희야. 네. 어, 우세요. 걸까? 개최하러 가기 전에 미리 좀 씻어야겠어요. 네. 개최하고 나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씻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개최하러 떠납시다. 네. 추추. 바로 비락식혜 스테이션. 어. 오케이. 개최실 또 지하에서 하네. 여기 물탱크실 있는 데서. 아. 개최실. 왔어, 왔어. 어, 어. 왔어, 왔어. 봐봐봐 형. 너 세지 얼마 적었거든? 60만 원. 어 진짜 600 적었네. 아 형 진짜. 108kg 800 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갈비탕 스테이션. 너 하나만 시켜봐. 이거 조금 먹어. 국물만. 바로 또 시합 나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이렇게 네. 슬슬 아, 긴장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카메라 잘 부탁한다, 무수야. 예. 어. 제가 한번 또 최선을 다해 그래. 보겠습니다. 고맙다. 앞체급 경기를 보고 있는데 몸 안 부수고 편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역시 최강자의 스웩. 케이스 AK40 맞고 사망. 2024년 네, 첫 번째 시즌 첫 시합 네, 출발하도록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막 시합장에 도착해서 긴장 좀 많이 되세요? 많이 되세요? 아 말도 못해 지금. 여기 출전 선수 출입구. 네 입장하는 중이야. 시즌 첫 시합에 대한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 다치고 에, 부상 없이 무사히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개발공사에 있었던 김가영 선수.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4번 노트북 서희영. 창업으로 5번 대단해주세요. 가면서
고생했어. 네. 수고했어. 잘했어, 잘했어. 앞에 시합이야. 재밌어. 역시 재밌어. 긴장감 최대. 시합 끝난 한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시합이었어요. 진짜 선수들이 다 짱짱하게 물고 들어와가지고
첫 시즌 좀 마무리 잘하고 220이 들어갈 때 고관절이 살짝 찝혔는데 일어나려다가 선수권을 위해서 일단 놔뒀습니다. 배문 선수가 또 촬영에 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찬아 사랑한다. 다음에 또 돌아올게. 네, 그래서 저는 최종 결과적으로 71에 217, 금 2개, 은 하나 획득을 하였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최채연.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우와, 목 다 찢어져야 돼. 찢어질 정도로 해야 돼. 홍익이가 정신. 홍익이까지 왜 넣어. 가보자. 화이팅. 배고파가지고 가는 길에 청도 새마을 휴게소 들어왔습니다. 4개 주세요. 네, 카드 챙기시면 돼요. 맛있는 닭꼬치. 배고파. 죄송해요. 일단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10원빵까지. 네. 체중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 밑에 육개장이 땡겨. 어우, 맛있게 박살을 내버렸어. 잘 먹었어? 무서워. 성원아 기다려, 내가 네 뒤를 이어볼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이 이사하고 나서 처음 뛰는 시합인데 금메달을 따서 여기에 터가 또 나랑 잘 맞나 보다. 이영철 형재영철 형재영철 오늘은 아빠다! 우와 씨. 아빠가 1등 왔다. 어? 아빠 1등 왔다. 아빠 1등 했어. 왜? 뽀뽀. 아빠 1등 왔다. 형재야 아빠 1등 했다. 1등 있게. 야 일로가. 대단히 크지? 집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아빠 돈 벌어 왔다고. 예전에 시합 나갔을 때 마음은 내가 다 이겨버려야지 이런 마음이었으면 이제는 지지만 말자 이런 마음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또 제가 메달을 획득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최! 하나 둘 셋 최!